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문법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문법은요, 는 편이다, 을 정도, 는 대로. 네, 중급에서 쉽기도 하고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그 문법이죠. 는 편이다는 어떤 쪽에 속한다, 어떤 쪽이다. 예, 나는 좀 성격이 조용한 편이에요. 또 아니면 저는 뭐 불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는 자기 성격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을 정도 앞에 있는 그만큼, 네, 그 정도 을만큼하고 바꿨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그런 문법이죠. 그다음에 는 대로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 끝나는 대로 즉시 바로 이런 의미가 있고 앞에 있는 있는 것 그대로라는, 네, 그대로가 여기에서 온 문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네, 는 편이다, 을 정도, 는 대로 세 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확인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는 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정도, 는 대로. 자, 이것을 어떻게 예문을 사용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수지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건, 자, 어떤 성격, 어떤 유형, 어떤 스타일,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수지는 성격이 밝고 솔직해서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네. 밝은 편이에요? 솔직한 편이에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편이에요. 동사형 용사 다쓸수 있어요. 이거 뒤에서 다시 확인할게요. 수지하고 한번 말을 해보면,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을 정도니까요. 앞에 있는 그 내용 그만큼을 뜻합니다. 을 정도. 그 다음에, 그래요. 저도 학교에 가는 대로 한번 인사를 나눠봐야겠네요. 학교에 가는 대로, 가자마자, 자마자라는 문법도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즉시, 이런 의미로 이건 썼어요. 그죠? 학교에 가는 대로, 가자마자, 바로, 수지 씨에게 한번, 인사를 해야겠어요. 라는 거죠. 자, 가는 수지 씨라고 붙였어요. 잘 모르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높임말을 썼고요. 수지는 하고 나는 네,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친구 사이에는 씨를 붙이지 않죠. 그냥 수지는 내 친구는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리를 이해하면 문법이 쉬워진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문법을 알긴 아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써야 하는지 동사에, 형용사에 아니면 과거형 뭐 미래, 현재 어떻게 써야 하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놔야 그 문법을 제대로 쓸수 있죠. 네, 그래야 시험도 예, 잘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은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을 튼튼히 하면 기본을 아주 잘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말을 잘할수 있겠죠? 네. 자, 는 편이다. 어떤 부류에 속함을 나타냄. 네, 이런 사전적인 문법 설명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쪽. 네, 이쪽이냐, 저쪽이냐. 아, 이쪽이에요 하면 이쪽에 속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예시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예시 문장 예문이죠. 저는 성격이 조용한 편이에요. 네, 여러분은 성격이 어떤 편이에요? 네, 저는 활발한 편이에요. 명랑한 편이에요. 아니면 뭐 조용한 편이에요. 이렇게도 쓰고요. 또 뭐, 소극적인 편이에요. 적극적인 편이에요. 이런 말도 쓰죠. 소극적인 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적극적, 아주 말을 잘해요. 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아주 이야기를 잘해요. 이럴 때. 그래서 는 편이다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면 자기소개할 때 아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동생은 노래를 잘하는 편이에요. 자, 위에는 형용사에 썼어요. 밑에는 동사에 썼어요. 동사 형용사에 자, 다쓸 수가 있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 는 편이다는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한국어로 한국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쓸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걸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는 편이다는 동사에도 쓰고요. 형용사에도 쓰죠.
그런데 자 단어에 따라서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형용사는 조금씩 달라지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연습 계속 초급 때부터 해왔을 거예요. 근데 동사는 먹다, 예, 받침이 있을 때도 또 가다, 받침이 없을 때도 그냥 먹는 편이다, 가는 편이다. 똑같이 써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하나를 좀 단어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마리엔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네, 먹다. 받침이 있지만 그대로 눈을 쓴다고 했어요. 동사에. 나 매운 음식을 잘 먹는 편이에요. 저는 고기를 아주 잘 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쓰죠. 어떤 음식 취향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거. 이럴 때도 씁니다. 성격에도 쓰고, 무엇을 좋아하는 거에도 쓰고, 네, 이런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네, 받침이 없어도 는 그대로 쓸 수 있죠. 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이건 뭐예요? 안 하는 쪽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쪽, 많이 하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될 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공부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죠. 여러분은 열심히 하는 편일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합격을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수 씨는 키가 큰 편이에요. 자, 외모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격, 외모, 어떤 걸 좋아하는 것, 취향,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래서 키가 크다, 형용사죠. 자,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니은만 들어갔어요. 크다, 큰 편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초급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 그 영화는 이번 달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보다 재미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렇죠? 보다의 어떤 편이에요. 네. 개봉한 영화, 개봉, 새로 오픈, 새로 시작하는 영화. 그렇죠? 이번 달에 개봉한 다른 영화들보다 네, 같이 개봉을 했는데 아, 이 영화가 더 재미있는 편이에요. 아, 이 영화는 재미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확신, 확실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재미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것도 비교가 되죠. 집이 가까운 편이에요. 네,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집이 멀어요. 저는 좀 가까운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다른 것과 같이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이것 이렇게 할 때도 는 편이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문 많이 알아보고 원리를 알아도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풀면 그건 안다고 할 수 없죠.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고 토픽 유형의 문제까지 좀 확인을 하면 문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큰 시장은 요거는 비해서라고 나오면 비교하는 거죠. 두 가지 중에. 큰 시장은 작은 시장에 비해서 물건값이 자 어떨까요? 뭐 값이 나왔으니까 싸다 아니면 비싸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자, 물건 값이에요. 그렇죠? 이 값이 없고 물건이 하면 뭐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건 값이 싸다, 비싸다가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이 물건값이 조금 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의 작은 시장보다 멀리 큰 시장을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에 비해서는 그대로 보다 하고 바꿨어도 되죠. 큰 시장은 작은 시장보다 물건값이 어때요? 네. 싼 편이에요. 비싼 편이에요 하면 좀 안 맞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비싼 편이에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러나 1, 2, 3, 4 선택지가 있을 때 고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싼 편이에요. 싸다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요. 데니 씨는 매일 8시까지 회사에 오니까
일찍, 아, 일찍이죠. 그럼 일찍 오다 가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는 오다를 쓰는 게 좋겠죠. 회사에 일찍 뭐 방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한국어에 말하는 오다 가다의 방향과 뭐 영어나 중국어나 다른 나라의 언어의 가다 오다의 방향이 달라서 거기에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오다가 될 수도 있고 가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읽어보세요. 데니 씨는 매일 8시까지 회사에 오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다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럼 8시까지 출근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좀 일찍 출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 출근하는 편이에요를 썼어요. 근데 이거 대신에 일찍 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출근하다, 출근하는. 네. 동사니까 그대로 는을 썼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요 는을 쓴다는 건 는, 현재형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은, 동사에서 은은 과거형이죠. 그 다음에 을 하면은 미래형이 되고요. 문법에 원래 제시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아, 요거는 여기에만 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